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닭띠분들의 4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 닭띠분들, 금전에 바람이 들었다. 또 이제 사람 바람이 들었다. 계속 바람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직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창업이라던가 진행에 대해서는 진척 속도가 없지만 스트레스가 쌓여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4월에도 그렇게까지 막 변화수가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변화보다는 사람 관계 이제 금전이 계속 새 나가니까 좀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지치고 좀 힘드실 거예요. 이럴 때는 뭐 봄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기도 참 좋은 날씨기도 하니까 차라리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좀 만나시면서 내운좀 풀어나가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것들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는 할 말은 좀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겠다. 이번에는 닭띠 분들이 사람 바람, 금전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뒷담을 하든 앞담을 하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준다던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싶고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조금 그냥 할 말은 꼭 해야 되지만 안 그런 척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직장은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4월은 움직이지 말라라고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직이라던가 또는 이제 뭐 퇴사라던가 이쪽보다는 참고 넘어가야 돼 이번에는요. 지금 하는 일이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일적인 부분에서 사람과의 트러블이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자기 성격을 꼭다 표현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본인도 조금 사이다,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꼭 하고, 이번 닭띠분들 4월에는 좀 파이팅 하시면서 5월을 생각하고 6월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수, 변동수는 웬만하면 만들면 안 돼. 차라리 좀 쉬는 날에 절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좀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운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들 이번에 창업하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본인이 조금 이게 맞다. 내가 경험이 충분히 쌓였다. 또는 이제 뭐 자격증이나 뭐 기술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제는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업 괜찮습니다. 예. 또는 이제 확장도 괜찮고요. 예. 대신에 사람 때문에 막 때려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들, 내 영업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쭉 참고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확장,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는 좀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바람이 불기 때문에 4월에는 뭔가 수입이 확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주춤주춤해서 성과라던가 또 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내려가긴 하지만 다 사람 때문이지 내가 실력이 없다던가 뭔가 능력이 없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일적인 관계, 뭐 직장 관계, 누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트러블이 나고 연인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도 나오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하지만 4월에 또 시비를 걸 건데 아유 그거는 좀 뭐지 본인들이 할 말은 딱 하면서 정리를 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전은 말씀드릴게요. 금전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일적인 부분이 잘안 풀리다 보니까 금전도 잘안 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단 좀 써야 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칠 수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를 한다 치시고, 이제 나를 위한 투자, 뭐, 피부 미용이라던가 이런 건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뭔가 투자를 한다던가 돈을 막 몇백만 원씩 쓴다 이런 것보다는 소소하게 뭐 화장품을 산다던가 또는 이제 마사지 샵에서 한 5만 원, 6만 원짜리 클리닉을 좀 받는다던가 하면서 자기 투자를 하고 뭐 운동을 좀 다닌다면서 이제 뭐 클럽을 간다, 뭐 동아리를 간다 이런 쪽에서 끝내야지 이제 내가 크게 뭔가 사업을 지른다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매매 계약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매매 계약. 이번에 매매는 괜찮아요. 근데 큰돈 쓰지 마란 얘기가 이쪽 얘기거든요. 좀더 신중하게 내가 수익이 안될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매매를 내놨는데 안 팔린다. 그래도 그거는 막 동동 굴려가면서 더 깎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더 지켜보고 기다려 보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뭔가 매매 운이 있다라고 하면 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짠짠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지, 수입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는 가능해. 하지만 큰 물건들은 그렇게 쉽게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동수가 생길 건데, 이번 이동수는,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이동수지, 뭔가 직장의 이동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인과의 이동수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또 문서 이동수도 가능은 하세요. 이사라던가, 요것도 가능하시고, 이사하기도 좋은 눈대다라고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애운, 특히 새로운 인연이 이번에 들어오는데, 이 인연이, 난 이번에는 닭띠분들이 연하가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 연하나 연상도 나쁘진 않지만 연하가 더 강하다라고 나오고, 욕심도 조금 많아. 욕심도 조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막상 이성이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 높아요. 그렇지만 이 연애운 뭐잘 풀어나가시면 즐겁게 4월도 보내시고 5월도 쭉갈 수도 있고요. 이번에도 이별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만나셨던 분들은 이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바람이라던가 본인이 새로운 이제 계절을 맞이해서 뭔가의 큰 변화로 인해서 남녀 간의 관계도 뭔가 크게 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관제는 없어요. 이번에 관제는 없는데 굳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회사적인 손실, 부설로 인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요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구설이 조금 심하니까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그냥 내할거 하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예, 공부는 꾸준히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손에 뭐 잡혀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나오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나이대별로 보면요. 이번에 93년생 분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일적인 부분에서 좀 재미가 없으실 가능성 높아요. 81년생 분들은 결혼운은 있어요, 이번에는요. 결혼운이 있어가지고, 부부 간의 인연도 괜찮고, 또는 이제 새로운 결혼을 할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9년생 분들은 사업 또는 연인, 요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는데, 사업 제안이 훨씬 더 괜찮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57년생 분들은, 속은 상한데, 그래도 뭐, 뭔가 특별한 변화보다는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 배우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닭띠분들 운세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